선조들이 세운 대도시 레트로폴리스는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주었지. 그러나 도시의 번영을 위한 끝없는 연구는 비극적이게도 종말을 초래할 오야 완전 무서워. 변하는 거 대부분 뿔뿔이 흩어져 야생으로 돌아가 버렸고 오직 우리만 문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운 정착지를 세웠지. 이제 이곳을 지켜 레트로폴리스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네. 기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레트로폴리스라는 국산 인디 게임이에요. 네, 데모 버전 가지고 와봤는데요, 무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쥐가 좀비가 돼가지고 쥐랑 쥐끼리 싸우는 것 같아. 약간 디펜스 게임? 그 스팀의 킹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상인 지도자. 과거에 교육을 엄청나게 부려축적하였지만 도시가 파괴되면서 모은 자산을 전부 잃어버린 상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거래술은 도시를 다시금 다 번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할인. 상인에게 카드 구매 시 25% 할인. 거래. 손에 든 모든 카드를 버립니다. 버린 카드당 금액 20을 획득.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튜토리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예스. 자, 지금 목캔디를 입에 물고 있어서 발음이 약간 어눌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카드 게임이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새 정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려면 금화가 필요하죠. 현재 가지고 있는 금화는 화면 좌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5초마다 세금을 징수해 확보하고 있지만 항상 모자라죠. 녹색 카드. 녹색 카드는 추가 금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경제 카드입니다. 치즈 카드를 화면 위로 끌어서 사용해보세요. 우선 돈부터 벌어봅시다. 경제 카드. 내 손에 있는 치즈 카드 한 장당 금화 15를 획득합니다. 내가 치즈가 세 장이니까 45원을 얻겠네요. 어, 그러네요. 더빙이 왜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이쪽 방향에서 적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빨간색 카드는 군사를 모집할 수 있는 군사 카드입니다. 어서 군사를 모집해야 침략을 방어할 수 있지요. 이 코스트가 보통 카드는 1, 2, 3, 뭐 많으면 7 막 이렇게 맞는데 여기 33이라고 써있으니까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건 돈으로 카드를 쓰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쩌라고요? 군사 카드는 금화 외에도 도시의 시민을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어? 인구수가 늘잖아? 오케이. 더빙 되게 잘했는데? 이용가 등은 도시의 최대 인구수는 좌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이용가 지금은 충분한 시민수가 확보되어 있군요. 군사카드는 도시의 방어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선에 군사를 배치해 침략을 대비합시다. 빠밤! 1이 줄었죠? 군사가 배치된 방어선을 클릭한 뒤 방어선 위에 표시되어 있는 이동명령을 통해 선택한 방어선에 배치된 모든 군사 유닛을 인접 방어선으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만약 군사가 배치될 방어선이 파괴되거나 시민이 부족하게 되면 군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갈색 카드는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건물 카드입니다. 건물은 유용한 효과를 지속해서 제공하지만 건물 카드는 사용 후 제거됩니다. 건물 카드는 방어선으로 보호되고 있는 영토 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서 집을 건설해 너무 많은 세금과 시민을 확보합시다. 건물을 지을 영토가 부족해지면 그루터기를 찾아보세요. 이거? 방어선 카드를 그루터기에 사용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쓸만한 카드가 다 떨어진 것 같군요. 다시 뽑기 또 버튼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 카드 가방에서 다른 카드들을 뽑아보세요. 다시 뽑기를 사용하고 20초 내에 재사용하려면 금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시 기다린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요. 웨이브 오고 있는데?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지도자 능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모든 카드를 버리고 버린 카드나 금화 20을 획득. 화면을 좌우로 슬라이드 하거나 AD키, 마우스 휠을 이용해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정착지로 반응하게 관리해보세요. 이거 진짜 그냥 킹덤인데? 킹덤 카드 게임. 좀 더 킹덤은 일일이 조작해야 하는 방면에 아니야 일일이 조작도 아니지. 거기서 돈 넣으면 지들이 알아서 싸우니까. 적의 첫 번째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어서 전리품 상자를 열어 보상을 확인해 봅시다.
화상으로 금화 20. 집 카드 한 장 획득. 세 장의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해 획득. 이게 더 난 것 같아. 매 80초마다 카드를 한 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인구수가 4 증가하면 세금이 1 증가합니다.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다시 뽑기의 비용이 영구적으로 10 증가합니다. 다시 뽑기의 비용이 영구적으로 10 증가한다고? 건물로 가자, 시장. 아, 지금 돈 많아.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정착지에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상인은 주기적으로 찾아와 여러가지 카드들을 판매하니 잘 이용해야 합니다. 왜 다 경비병 카드밖에 없어? 돈이 은근 쓸데가 많구나. 내 손에 있는 카드 한 장당 금화 8을 획득합니다. 이거랑 이거 이렇게 사보자. 끝났냐? 웨이브 2야. 아 근데 이거 쓸 때도 돈이 든다는 게 웃기네. 노동. 50초 후에 금화를 60 획득하고 시민을 돌려봤습니다. 내 손에 있는 카드 한 장당 금화 8을 획득. 이런 거 습득할 수 있네요. 보상으로 40금화. 지금은 돈이 많이 없으니 보상을 돈으로 받아봅시다. 다시 뽑기 하면 이거 구매한 거 사라져? 돈 날리는 거네? 이 스킬을 쓰면 쿨타임이 있구나. 여기도 이제 곧 오겠지? 어? 어? 벌써 왔네? 빨리 뽑아. 경비병. 도공은 그냥 있으면 바로 써야 되네, 이렇게. 돈을 그래야 많이 얻을 수 있어. 야야야 빨리 경비병. 아 도공을 먼저 썼어야 됐는데. 뭐야 이건. 공격 7초 동안 적을 클릭할 때마다 2의 피해를 줍니다. 지금 급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왜 안 줘? 도공은 왜 계속 나와? 이제 나오네? 선택한 카드를 제거합니다. 아, 있는 카드가 계속 돌려서 나오는구나. 아이, 카드는 카드가 엄청 종류별로 여러 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계속 나오네요. 집 카드 한 장 추가. 공격 쓸 준비. 써. 자, 뒤져! 끝났어! 카드 획득. 고용. 버리거나 사용하면 제거되는 무작위 군사 카드 한 장을 획득합니다. 도둑질. 치즈. 치즈로 돈을 엄청 모아버리는 거야. 방패병. 경비병. 여기 이제 애들 꽤 많지. 치즈 팔고. 빨리빨리 돌려야 되네. 쿨타임 돌 때 도공. 도공은 그냥 눈에 보이면 바로 해야 되고. 인구수 이제 슬슬 모자라거든? 공격 준비하고, 치즈 팔고. 뭐야? 보스야? 아, 끝났다. 나머지를 부탁해, 얘들아. 매 80초마다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매 30초마다 모든 아군의 체력을 20 회복시킵니다. 주변 아군이 사망하면 분노하여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적과 떨어져 있다면 강력한 소총을 사용해 적을 제압합니다. 방어선 조금 더 단단하게 가볼까? 도시의 건설한 건물 반환 6 금화를 획득합니다. 오 이거 좋네. 개꿀. 30초 후 카드 3장을 뽑고 시민 2를 돌려봤습니다. 오 이거 좋네. 이거 구매 가능 개수가 부족하. 카드를 하나밖에 못 사는구나. 아! 이런? 세 개 다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카드 세 장을 뽑고
좀만 더 기다려봐. 어, 야 이거 재밌어. 되게 킹덤이랑은 또 다른데 많이? 막상 해보니까? 그죠? 그리고 훨씬 템포가 빨라요, 킹덤보다. 와, 치즈 다 팔고, 아니 도공 먼저 팔고, 치즈, 치즈, 그 다음에 방패병 놓고, 곡물, 뭐야 이건, 돌려. 공격! 와,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도 있네. 건설 경비병 카드를 진짜 막막 써야 되는구나. 이거 지금 나 느려. 지금 느린 거야. 아, 잘못 눌렀. 160원 써버렸네. 도공. 왜? 아, 이거 빨리빨리 드래그해서 해야 되는데. 어, 도시야 공격받고 있어. 이거 왜 뚫렸어? 큰일이군요. 건물을 수리하려면 건물 위에 표시되는 공구를 3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떡하냐? 헉! 안 돼. 게임 오버. 당신의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피드백을 좀 해드리자면 스페이스는 반드시 일시정지가 있어야 돼요. 카드 섞는 거? 그건 그냥 일일이 누르면 돼. 아니면 단축키를 따로 두든가. 스페이스는 솔직히 일시정지여야지. 나 일시정지인 줄 알고 스페이스 눌렀는데 바로 카드 섞어서 개놀랬잖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장군 지도자. 경비병 출신에서 장군까지 오른 그는 전투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가 노련하게 군사대를 지휘한다면 적들을 수월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지한 군사 카드 한 장당 최대 인구수 2를 얻습니다. 전투 형성 5초 동안 군사 유닛들의 공격력이 1만큼 증가. 난 돈이 좋은 것 같아. 돈으로 가보자. 이게 이지 난이도인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전부 다 특성이 다르네. 나 완전 잘할 수 있어 이제. 이거 봐, 일시정지가 있잖아. 일시정지가 있어. 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런 거 도공.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이거 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드 판정이 애매해서 이걸 빠르게 이렇게 딱 드래그 하잖아? 그러면은 안 돼.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카드를 집을 때요, 잘못 집으면 맵이 돌아가요. 이렇게 맵 드래그 하는 거 되게 쓸모없는 기능 같아. 차라리 AD로 움직이든가. 뭐야 이거? 무너진 정착지. 우리는 무너진 정착지를 무사히 빠져나온 뒤 안전한 장소를 찾아 다시 방황했습니다. 당신의 지도력을 의심한 쥐들은 무리를 저버린 채 흩어졌고 오직 우리만이 새 정착지를 세워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착지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이전 정착지 너무 초라해 챙겨올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오래도록 통치할지어다. 이거는 또 그거네. 프로스트 펑크 킹덤? 그리고 카드게임? 그리고 프로스트 펑크 섞었어. 다 짬뽕이야! 뭐야 이건. 눌러야 되는구나. 뭐야 이건. 대장님 위를 보십시오. 세계수의 씨앗입니다. 관료가 중지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치켜세우며 외쳤습니다. 씨앗들이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떨어지고 있었고 당신은 그 아름다운 경관에 감히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으로부터 세계수가 자라났다니. 그때 씨앗 하나가 당신의 입안에 쏙 들어옵니다. 아, 네 맛은! 맛있다! 떨어지는 씨앗을 클릭해 카드 한 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어디있는데? 뭐냐? 오, 씨앗! 와, 카드 짱 많아! 도공! 아니, 도공. 다시 도공. 돈 짱 많아졌죠? 그곳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방어선 했잖아! 제대로 눌렀잖아. 왜 그래. 집 건설. 집 오 굿. 수도원 어디다가 세울까. 와, 이것도 짱 크네. 방어선 구축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돈
이게 카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도 잘 봐야 되네. 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 나 보물 상자 못 눌렀어. 아, 이거 사라지는구나. 아, 분명히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라졌어. 예산 책정. 카드 가방에 남아있는 카드 수의 8배만큼 금화를 획득합니다. 노가다. 7초 동안 클릭할 때마다 금화 1을 획득하는 광석이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누를 수 있지? 7초 동안? 많이 못 누를 것 같은데? 한 30 정도밖에 못 누를 것 같은데? 상인 다 놓치는 중이라고? 아, 정말? 도공, 치즈, 치즈, 공격. 이자! 됐어, 끝났어. 광석이 어디 있는데? 이거야? 얼마 못 눌렀어. 뭐야 이거? 카드를 지울 수 있어. 카드를 지울 수 있는데 지울 게 없는데? 우리가 카드가 이거밖에 없어? 와, 카드가 이거밖에 없구나. 7마리. 뭐야 이거? 보상 선택. 징병관, 무작위, 군사 카드 3장을 획득합니다. 선택한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전설 카드 획득. 3장의 전설 등급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해 획득.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소총병. 얘가 전설이었어?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무작위 카드로 변경합니다. 즉시 모든 금화를 소모합니다. 40초 후 소모한 금화의 두 배를 획득하고 시민 4를 돌려받습니다. 40초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무 도박이야. 이건 아니야. 소총병 가보자. 얼마나 강한지 한번 쳐보자고. 여기는 플레임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카드 돌려. 상이 났다. 누가다. 4초만 기다려줘요 상인님. 됐어. 집 사야 되고 매일 초마다 적에게 4의 피해를 입히는 화살을 한 발 발사합니다. 겁나 구린데? 방어선. 수도원. 예산 측정. 과일. 40초 후에 금화를 70 획득하고 시민 1을 돌려받습니다. 어우 개귀엽게 생겼다 얘. 이거 이거 랜덤 카드 하나 뽑아봐? 점화. 8초 동안 대상 지역을 불태워 범인의 모든 유닛에게 초당 2의 피해를 입힙니다. 아군도 설마 데미지 입는 건 아니겠지? 공, 치즈, 치즈, 소총병 배치 돌려. 기술 카드. 뭐야 이거 지울 거 없어 나 지금. 오 지글지글. 어 좋아요. 잡몹들 다 죽었네. 돌리고 도공, 치즈, 치즈, 방패병, 소총병, 소총병 한 마리 더. 오케이 됐어. 죽일 만큼 죽였다. 평소 때보다 늦게 도착한 정찰병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포악한 족제비 무리가 우리 도시 인근에 있습니다. 저는 탁월한 전술적 판단으로 제 전우들과는 다르게 도망, 아니 역전진 전법으로 목숨을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으니 직위 하나쯤 어떤가요? 이 정찰병은 용맹한 전투를 했다기에 너무 단정해 보입니다. 무작위 조언자를 획득합니다. 매우 쳐라! 배치된 군사들의 공격력이 2 증가합니다. 앞으로 침략적 경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앞에서 당장 역전진하거라. 무작위 조언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모든 군사들의 공격력 2 증가가 진짜 큰 거거든. 근데 침략 경보를 받을 수 없다는 거가 난 더 큰 거 같아. 왜냐면 내가 이걸 보고 공격 카드를 쓰냐 안 쓰냐가 갈리기 때문에. 무작위 조언자 한번 해봅시다. 전령. 웨이브 알림이 10초 일찍 등장하면 적의 구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 나쁘지 않았네? 그러게요. 조언자가 랜덤이랬는데 이상한 애 나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한 것 같아. 벌집.
기지. 응월 파일 노가다. 이제 알아서들 잘 싸울 때 되지 않았냐? 잘 싸워봐! 어, 야, 나 잠깐만, 아, 스페이스 두 번 눌러서 카드 섞어버렸어. 그곳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애들 너무. 어, 살았다! 아니, 오반데? 보용, 버리거나 사용하면 제거되는 무작위 군사카드 한 장을 획득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이제. 아, 이거 죽으면 복구를 다시 시켜야 돼, 내가? 일일이? 큰일 났다. 아, 이거 좀 나중에 써. 아! 아, 모르고 카드를 섞어버렸... 모르겠다. 뭐야, 이거. 광전사. 아, 왜 이래, 또! 아이씨! 아, 컨트롤 진짜! 아니, 맵이 왜 움직이냐고! 부사왔어? 아, 이거 진짜 버그 때문에 졌다. 아! 버그! 근데, 재밌어. 너무 혼자 열내면서 했었던 것 같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부터 다음 카드들이 게임에 등장합니다. 오, 레벨업 하면은 열리는 방식은 그거, 카드 게임 중에 그거를 닮았네요. 슬레이더 스파이어구나. 슬레이더 스파이어. 그래, 슬레이더 스파이어 그 게임을 닮았군요. 자, 레트로폴리스라는 게임 데모버전 간단하게 맛보기로 해봤는데 무한 생존 게임인 것 같아서 아마 엔딩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나왔던 게임들을 다 짬뽕한 거라서 이게 막 엄청 독창적이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그래도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레트로폴리스라는 게임이었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